제대로 역시 너무. 너무. 아, 정말 저 선배님이 저렇게 열차해 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. 정말 열심히 하셨다. 아,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. 수고하셨습니다. 정말로 마음의 힘을 축소해 주는 것 같은데요. 괜찮아요? 네, 좀 마지막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눈물이 나려고. 아, 아니요. 절대. 마지막 끝나더라도 내가 했던 거 후회 없이 보여주자. 그렇게 했습니다. 울 뻔했어요. 예. 울컥. 제가 시작할 때는 끝나자고 생각하고 부르자 했는데 끝날 때는 이대로는 아닌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확 쏟아지네. 아, 어려워요 무대. 관우 오빠가 이렇게 딱 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끝부분에서 눈물이 나더라. 아~ 얘기를 하셨어요. 근데 네. 똑같아요. 저도 주연이하고 진짜 그런 줄 아네. 부둥켜안고 한동안 수고했다 이러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하이권 아, 그 매니저들은 오르치. 다 그런 네. 거의 비슷해요. 네. 하는 말들이 네. 그러니까 그만큼 다들 가수들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노래하는 게 이렇게 딱 느껴져서 오, 진짜 그래서 더 무대 하나하나가 더 네. 애절하고 절절하고 또 확 다가오나 봐요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너무 멋있었어요. 오, 아주 아주 더티한 게 좋은데요. 수영이는 잘 될 거예요. 아, 정말 너무, 너무 잘 어울려요. 네. 오늘은 이상하게 긴장이 많이 되더라. 아, 너무 좋던데요. 안 돼. 몰랐어요. 긴장. 여섯 번째 네, 무대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제는 이분은 여기서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. 정말로. 정말. 이제 뭐 완전히 주입식 미남이 됐습니다. 예. BSK 김범수 씨 무대인데요. 김범수 씨가 오늘 들려드릴 노래가 구창모시의 희날이에요. 정말 엄청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. 진짜 궁금한 무대. 아 정말. 뭐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. 이내금아야? 노래는 희날이거든요, 희날이. 희날이가. 이거. 아, 어떡해. 약간 K1 느낌은? 제 진심을 말씀드리면 이 노래로 떨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제 스타일의 노래로 열심히 불렀는데 잘못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제가 막 시도하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떨어져 버리면 아 역시 김범수가 무리수를 던지다가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구나. 이런 무대는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.